이어서 해봅시다. 왔는다. 왔다. 뭐 하라고? 바닥 타일이랑 방치라는 거랑 설비 조립이랑 벽 타일 놓는 거랑 벽 개조하는 거랑 가구 놓는 거랑 열나 많네. 일단 벽을 부수려는데요. 이거 부수라 그랬어. 이거? 뭐 부수래? 이거? 요거 부수고 싶대. 부서 드리지. 웃자. 웃자. 이거 한번. 요거 부수고. 미장 작업. 황금손. 일단은 없네요. 이따 바닥 타일 깔때 저거 찍자. 됐지? 이거랑 여기를 또 부숴달라는데? 집이 되게 촘촘하네. 여기는 뭔가 방이 되게 많아. 좁다랗게 쓰잘데기 없이 벽이 많아. 부셔버려 다. 왜 남의 집을 부수고 있나? 여기 부숴달래. 내가 부수는 게 아니라 내 의미대로 부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부숴달래요. 잠깐만, 여긴 부수지 말래. 아이고, 실수로 부셔버렸네. 아, 이게 뭐냐. 자, 벽 부수는 건 다 했어요. 벽은 다 부쉈고, 여기 빵꾸는 내가 실수로 냈고. 실수야, 저것은. 그리고, 요쪽 방이지. 여기. 인테리어 부실 공사 신고는 소비자원 상담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72.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참. 아, 뭐야, 이거? 안 보이잖아, 임마야. 안 비켜? 비켜, 임마. 아, 이거 좀 빼놓지, 씨. 여기다가 뭘로라는 얘긴가? 세탁기? 샤워? 샤워? 아, 샤워. 오케이. 원룸으로 개조합시다. 엄청 거대한 원룸으로 개조시켜줄까? 벽이 너무 많아, 시잘데기 없이. 그냥 널찍하게 살면 안 되니? 그러니까. 조립식 샤워부스. 와, 이거 좋다. 오. 여기를 이제 저 화장실로 쓴다 이거지. 아, 그다음에 여기 타일을 다 깔고. 오, 이런 게 있어? 신기하다. 개신기해. 아, 이렇게 바닥을 놓고 뭐 어쩌라고요? 오, 배수 시설을 다 이렇게 요렇게 그럼 다 해주고 땋강을 닦고 관을 연결을 하시고. 오, 틀을 넣으시고 벽을 세우시고 돌려 끼고 이것도 끼고 돌려 끼고 여우 꽉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문틀을 잠그고 그 다음은? 손잡이 딱깡 끼시고 네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도 손잡이 딱깡 끼시고 자, 그 다음은 뭐 어쩌라고. 뭐가 남았어? 뭐가 남았어? 왜?
뭐? 뭐 임마? 뭐? 어쩌라고? 왜? 위뚜껑? 위뚜껑 어떻게 덮어? 내가 뭔가 잊어먹었나? 뭐? 됐잖아. 뚜껑 어떻게 놔? 뚜껑도 따로 사야 되나? 글쎄, 사라는 얘기 안 되는데? 화장실을 구매해서 여기다가 조립하세요. 화장실부터 조립을 해야 되나? 뭐 어쩌라는 얘기냐? 여기서 안 되는가 본데 따로 사야 되나 봐. 일단 화장실부터 할까요? 이거 버려도 된다는데, 철골 선반 이거. 아이고. 이런 방식으로는 조립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다. 방금 위에 떴었지 않았나요? 한번 해볼게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데 위 뚜껑을 따로 사야 되나 봐. 아, 아닌가? 모르겠네. 경첩을 달아야 되지 않겠나요? 몰라. 조립하기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이 위에 뚜껑 이제 모르겠어. 버그인가? 모르겠네요. 맞다, 모르겠다. 화장실부터 합시다. 싱크대, 일단 싱크대부터. 싱크대. 그냥 일반 싱크대를 사면 됐었지. 일반 싱크대, 조립 가능 싱크대 요거. 오케이. 유리 사이에 마우스 대면 경첩이 나왔었어요. 기둘기둘 해볼게. 일단 싱크대 하고 쭉. 이거 꽂고 저거는 안 돌려도 되나? 자. 뭔가 야매 같아. 이 정도만 끼워줘도 진짜 다 되는 거야? 이거 돌려주고. 완성? 오케이. 됐고요. 화장실. 잠깐, 이거부터 해볼게요. 경첩. 이거 눌러도 안 되는데. 경첩 눌러도 안 돼. 틀로 눌러도 안 되고. 아! 됐다. 문 닫을 필요 없었네요. 일단 문좀 닫아야 될 듯, 이거. 그 다음은, 여기? 됐다. 그치, 이게 돼야지. 이렇게 해주고. 뭐가 남았냐? 뭐? 아, 요거. 테두리. 된거 같은데. 됐다. 설비 조립 끝. 네, 상점에서 화장실 사다가 화장실 설치를 하면 된다. 넵. 화장실 어디 보자. 화장실 통째를 사다가 설치를 하래. 참 신기합니다. 그게 없는데? 화장실이? 화장실을 구매해다가 여기다 조립하세요. 화장실 변기야? 변기? 변안 나오는데요. 화장실이라고 치면은 뭔가 놀 법한 게 없어. 뭐지? 이거 번역 오류 아니냐? 화장실을 구매해서 여기 조립하세요. 근데 여기 화장실 치니까 안 나온다고. 뭔데? 화장실 아이템. 그냥 이거 설치 아무거나 사다가 이거 변기 넣으면 되는 부분 아님? 맞네, 맞아. 맞아.
번역 오류인 듯 적당하게 해결 보았고요. 됐다. 설비 조립 3, 3개 다 끝났지? 샤워실, 변기, 예, 됐죠. 됐어, 됐어. 이제 바닥 타일을 회색 세라믹 패널로다가 다 바꾸려는데. 회색 세라믹. 안 나오는데요. 개자식아! 타일. 실리콘도 안 쓰네요. 안 써도 되나 보지. 타일. 아, 전체 카테고리로 안 갔어. 아. 회색. 이건가 본데. 잠깐만, 잘 봐. 바닥 타일, 회색 세라믹 패널. 패널. 아, 요거다. 이게 뭐야? 이 바닥을 부셔야 되나? 글쎄. 뭐야? 바닥을 다 드러내야 되나? 글쎄, 모르겠는데. 벽에다 붙이는 건가, 이거? 아, 벽에다가 붙이는 거구나. 아, 그렇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바닥도 해야 되겠죠? 그레이 세라믹 벽 타일, 그리고 회색 세라믹 패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바닥도 따로 있나 봐. 바닥,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이거 벽이었었음. 자, 발라 붙이고요. 색깔 많이 별론데요, 이거? 색깔보다? 생각보다? 우중충한 것이 뭔가 별로다. 거울이요? 이거 한 다음에 붙이자. 이거부터 해야지, 거울. 개 오래 걸리는데, 이거? 생각보다? 랩업 하자. 너무 오래 걸림.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 이거. 빠른 설치. 20% 빠른 타일 및 패널 작업. 뭐 찍어야 되냐? 미장 작업. 아. 미장이 뭐였었지? 나 기억이 안 난다. 미장이 뭐더라? 미장 작업은 뭐고 설치는 뭐야? 헷갈려. 미장이 뭐죠? 미장이 요 발라서 붙이는 거 아니야? 타일 이거 찍어야 되나? 미장 증가 소리지 말고 그 미장이 아니잖아. 설치는 이거? 아, 설치 같은 거 라디에이터 이런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요것도 하나 찍죠? 요거 하나 찍고. 아, 패널 두개 찍을 거 그랬나? 에이, 느린데 여전히. 탈또 사야 되겠네, 이거. 느려. 잠깐만. 스킬 떴대. 오케이. 오케이, 빨라졌다. 빨라졌어. 아, 좀이 위에다 올려놓고 못하냐? 아, 허리 아파 죽겠네, 씨.
한 방에 끝내놔야 돼. 스피드하게. 작업은 뭐다? 집중해서 한 번에 한 방에 속 시원하게. 뜸 들이면서 하면 안 돼요. 쉬엄쉬엄 하면 안 돼. 집중했을 때 빡 해놔. 아, 소리 좀 작아요? 소리 좀 키울게요. 이게 최대인데? 자, 하나 더 삽시다. 저기 천장 둬야 되나? 아이고 멀어. 원래 이거 타일부터 먼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요건 참 좋구만 게임이라서. 어? 상상만 해도 골 아픈 작업인데 여기부터 놔버리고 아 벽은 언제 아 벽부터 놨어야 되나면 이거 다 뜯어내야 되잖아. 요건 참 좋아. 아 소리는 이게 최대야. 좀 근데 좀 그렇다. 뭔가 공포 게임에 나오는 분위기야. 벽이 완전 실패했어요. 벽 타일 어디 안 들어갔죠? 아 여기 틀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야오. 아 또 사야 돼? 아이고 돈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놔라. 오케이. 어서오세요. 여기 어우 허리야. 자 3개만 더 4% 올라가고 있어 지금. 100% 오케이. 아 좀 남았네요. 너 가져. 서비스야. 자 바닥 뭐라고? 바닥 세라믹 타일? 타일이라고 했었나? 회색 세라믹 패널 바닥 이거 말하는 거지. 어! 이게 아닌 듯?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어디? 아 이거구나. 이런 젠장할 놈. 아 돈 아까 죽겠네. 아 어? 어 이거 좀 편안하네.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됐다. 샀던 거 판매요? 아 몰라 덮어씌워버렸어. 자동으로 팔렸겠지 뭐. 거울 이걸 어디다 놔야 되냐? 똥 싸면서 여기 봐. 싸면서 보는 거죠. 됐지? 끝! 오케이. 이거 너 가지고. 서비스. 아, 보통 세면대 위에구나.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맞아요. 아니지 세로로 놔야지. 나 그 생각을 못했네. 자 됐지? 어 니 취향에 맞게 해줬다. 거울 반대로 달았다고. 알게 뭐야. 몰라 안 어디 안했어 이제. 어느 방을 안했니? 여기? 밝은 라벤더 색깔로 라벤더 그리고 밝은 라벤더
한세통 사나? 아, 네통 사나? 자, 칠해줄까? 아까 막 격자 무늬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귀찮아요. 그렇게 못해요. 그냥 두 면은 밝은 라벤더, 한 면은 그냥 라벤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몰라, 알게 뭐야. 점점 날림이에요. 아이, 이 정도면은 꽤 신경 써서 해주는 편이에요. 얼마나 깔끔해. 지금 얼룩 하나 없이 지금 깔끔하게 해주고 있구만. 그런 세세한 조건은 미리미리 말을 했어놔야지. 몰라. 그냥 라벤더에다 그냥 밝은 라벤더 이렇게 두 개만 빵 얘기를 해놨으니까 내가 뭐 알아먹어? 몰라. 두 면은 이거. 나머지 두 면은 요거. 진한 걸로 갔다. 페인트 너무 많이 산거 아님? 아, 너무 많이 산거 같은데?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따가. 낭비인데, 낭비. 이제 완료할 수 있다는데. 오, 하나 더할수 있네. 벽세개 동시 더 빨리 칠하기. 50% 빨리 칠하기. 라벤더를 연하게 칠하면 밝은 라벤더 되는 듯. 아, 또 근데 그건 다안 칠했다고 뭐라 그래. 맞죠. 라벤더를 10개 칠하면은 밝은 라벤더잖아, 생각해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게임이. 알아서 만족할 것이지, 그죠? 됐구만. 롤러 못 사냐? 느려! 롤러. 아, 없네, 그런 거. 고급 롤러가 필요해. 작업 속도가 너무 더디다. 한번 더. 됐어. 페인트통을 밟고 가서 도색을 하고 있네. 됐어. 아, 왜90또2% 98%야 또 왜? 아, 저기. 아, 개자식아. 오, 나이스. 됐다. 닫는다. 끝! 됐어. 오, 이거 팔리네? 오, 나이스. 돈 들어온 건가? 오케이. 화장실 됐고요. 이제 안한 데가 어디니? 방 칠하기? 여기도 칠해야 돼? 여기 아닌데? 여기 말고 다른 데 칠할 데가 두 군데, 방두 군데가 더 있나 보다.
으아, 여기. 스카이 블루 색깔로 칠해달랜데, 이번엔. 스카이 블루. 두통 사놔. 스카이 블루. 왜 이렇게 도색을 좋아하는 거야? 색깔 이쁘다. 글쎄. 괜찮네, 색깔. 좋아. 좋아. 빤딱빤딱하게 칠해주고요. 됐고요. 자, 이제 여기. 이거 나한테 음료수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힘들어 죽겠네. 입술이 클래스가 너무 높아 이거. 혼자서 이걸 다 하고 있네 이거.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 진짜. 혼자서 저 바닥 공사니 벽 도색이니 다 하고 있어요? 개 힘들어? 아우 근데 이놈의 개 씨. 아우 안 비켜? 아우 씨. 계속 걸리적거리네 씨. 죽여버려. 칠하고. 저희 나중에 때다 붙이도록 합시다. 몰라. 30%.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파손시키면 돈 마이너스 된다고요? 진짜임? 저기 사장님, 저희 방에 분명 등이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니 없어졌네요.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이거? 실례합니다. 렉 걸려. 갑자기 지진 났다고 뻥까 치자. 내가 그런 거 아님? 렉 걸려. 왜 이렇게 끊겨? 버그다. 벽을 칠해가지고 그런가? 빠른으로 합시다. 아 그래도 렉 걸리네. 나 건축가 출신이에요. 이 방음 부스도 내가 혼자 만들었습니다. 옆에 강목 보이지? 아주 건축이랑은 친해. 걱정하지 마시게. 금방입니다.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잘하고 있구만. 군더더기 없이 스피드하게. 마지막! 빰! 오케이! 팔아. 오케이. 매달아주자. 뭐라 그럴 것 같다. 자, 됐지?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여기? 방 칠하기. 어느 방을 원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또 슬리피 블루를 원하네. 슬리피 블루. 슬리피 스카이 블루, 슬리피 블루, 머시기 블루, 저시기 블루 되게 많다 이씨. 슬리피 블루.
아, 저 창틀이 있으면 너무 빡쳐. 그냥 그냥 병이면 이렇게 빠른데 벌써 한 면 다 칠했죠? 창틀이 있으면은 칠할 보이가 너무 많아져. 제발. 아, 창틀. 거지 같은 놈. 노잼이신가요? 아, 재미는 있는데 너무 빡세. 너무 빡세. 노동 강도가 너무 빡세다오. 힘들어요. 아, 여기 창문 두 개잖아. 거지 같구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 게임 하는 거 맞냐? 이 게임이냐? 일하는 거지? 됐다! 100%! 아, 힘들었어. 이런 일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벽 칠해보는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개 힘드네요. 어우, 힘들어 죽겠네. 톱질, 못질, 이런 건 해봤는데 칠 이런 거 안 해봤어. 어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졌지? 이 게임하면서 소리가 작아졌어. 소리 왜 작아진 거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 이거.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죠. 소리 왜 꺼 엄마. 어? 소리가 꺼졌는데? 됐다 됐다. 그래, 이렇게 소리가 빵빵해야지 이 녀석아. 너무 빵빵하다. 됐다. 아, 우리 집은 언제 바꾸냐. 완전 판잣집이야. 이게 뭐냐고. 너무 작아요. 땅덩어리 이렇게 넓은데 방은 커딱지만해. 일 한번 딱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이제 집 하나 사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였어. 5천만 원 정도 모인 것 같음. 화장실 작업. 아, 귀찮아. 뭐 부셔버리는 거 없나? 왜 이렇게 작아, 그리. 청소? 오케이. 아, 이 뭐야. 야, 저 뭐냐. 소주병 봐, 저거. 와. 여기 치우러 가는 거. 바퀴벌레 봐 밑에. 와, 개더러워. 지금 이 집이야? 거기가? 아! 심각하다. 심각해. 이분 돌을 넘으셨는데 이거. 에바야, 에바. 개자식아. 이게 집이냐? 술을 얼마나 처마신겨. 여긴 청소만 하면 되나보다. 일주일 어치라고 이게? No. 한 1년은 묵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혐오
스모 게임으로 장르가 바뀌는 순간. 청소는 또 금방 되니까 생각보다는. 아, 좀 치고 살아라 이 녀석아. 일부러 어지르라고 해도 나 연맥이려고 일부러 어지른 거 아닐까요? 일부러 하기도 힘들겠다 이 정도면. 어? 청소업자 연맥이려고? 억지로 지금 어질러 놓은 거 아니냐고 이거. 거의 수준이. 개더러워. 아, 방 벽에다가 이걸 왜 칠해놓은 거야? 이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놨어. 미친놈일세 이거 아주. 우리 고객님들이 집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정신병이 올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나? 어? 이게 사람의 집이냐? 오케이. 야, 이 곰팡이 쓴 거 보세요. 오, 빤딱빤딱하게 닦아주고요. 여기도 빗자루가 참 좋나? 뭐지? 다 닦여. 뭐 곰팡이든 간에 뭐 묵은 때든지 간에 문지니 뭐시기니 그냥 물실도 안 해. 그냥 다 빤딱빤딱해져. 정말 좋은 빗자루고 하나 가지고 싶어요. 좋아. 색깔도 칠해달라고? 어, 화이트. 화이트 컬러로다가. 방이 너무 까매가지고 우중충한데 화이트로 바꾸는 거 좋은 선택이야. 아주 좋은 선택이야. 좋은 선택이야. 이랬어도. 밝아진다. 까만 부분만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 창틀은 다 기본 하얀색인 것 같고요. 저는 또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아마도? 다른 집을 분양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하나 더. 자, 됐습니다. 어, 뭐야, 화이트가 부족해. 왜? 왜 화이트가 모질해지? 아, 요건가? 나 이거 가구인 줄 알았어, 검은색. 아, 요거. 오케이, 100% 됐구요. 어, 이거 팔기가 안 돼. 팔기 메뉴가 없어졌어, 거지 같다. 라디에이터. 달아줍니다. 쓰레기요? 아, 쓰레기 돌려야지. 됐냐? 쓰레기 버리기. 어디 또 쓰레기가 있어? 됐냐? 어디 또 쓰레기가 있냐? 이거? 벽지 쓰레기야? 뭐 또? 뭐? 4%짜리 쓰레기 어딨어? 이 방 내부에선데? 어디 또 숨어있어 쓰레기가? 바닥에 신문? 오케이. 됐냐? 아, 크린. 오케이. 이제 이쪽 방. 아, 더럽네, 역시. 먼지 닦기.
개 더러운 놈 씨. 뭔지 어디 또 문? 문 먼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니군. 어디지? 나머지 6% 문제는 어디야? 어디? 됐다. 뭔지 몰라도 100% 됐음. 오케이. 화장실용 라디에이터. 화장실용 라디에이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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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설비 또 뭐? 스크류 싱크대를 놓으세요. 싱크대 싱크대. 자,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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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려주고 닫고 연결하고 돌리고 끝! 끝! 됐다. 아 됐다. 화장실 끝. 이번 화장실 금방 끝났구만요. 어우 자, 내가 다 없애드렸어. 쓰레기 다 치웠고 청소. 뭔가 이제 도가 텄다? 작업 속도가 굉장히 뛰었어요 지금. 문틀도 닦고 닦고 먼지 닦기. 또 이제 어디 남았어? 저기 반딱반딱해. 창문 하나 더. 아이 큰 창문이야. 뭐지? 스팀 같은 것이 나오는 소리인가? 이 소리가 뭐지? 스팀 다리미 소리 나지 않나요? 푸슥푸슥 소리가 나는데 원래 이런 건가? 김 나오나? 신기방기 설비조립 뭐 남았죠? 이거 라디에이터. 아니 막 푸식푸식 이런 소리가 나. 뽀득뽀득 플러스 푸식푸식 김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데? 자 간단하구만. 100% 오케이. 근데 뭐 이렇게 방이 많이 남아. 이거 뭐야? 빰빠라빰 요라 많구만. 와 뭐야 미니맵 보세요. 저 전쟁터 뭐냐? 아니 저 뭐야 미친놈아.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뭔데? 어디야? 뭔지 이거 위에 뭔지인가? 닦였어요. 햇빵 가져와. 와 개꿀맛. 오우야 한 공기
야, 바퀴벌레 이렇게 청소기를 빨아들이냐? 원래 이렇게 잡나요? 어, 글쎄요. 아주 그냥 방에, 방 다 밀폐시켜놓고 번개탄을 터뜨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봤네요. 어우. 오우야. 당 이 집을 불태우는 게 답일 텐데. 이거 획이 되냐? 아유. 바퀴벌레 충분히 잡았다고? 아닌데. 저기 뒤에 겁나 많은데. 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무슨 물이 새나? 물 새는 소리가 나. 근데 바퀴벌레 사그락거리는 소리였어. 개더럽네. 불로 지져야 돼, 아주 통째로. 아휴, 시험 좀 하자. 바퀴벌레 집이 아직 50%가 더 남았대. 세 개 더 치워야 돼. 어떻게 살면 집이 요지경이지. 어,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이놈. 와, 여기도 가고 아니야. 병이 몇 개야 이씨. 치운다는 개념이 없어 얘는. 그냥 바닥에서 그냥 다 널브러놔. 와, 어떻게 이러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얼마나 처맞은 거야. 바퀴벌레가 또 어디 있는 거? 아, 저 위에 또 있네. 사프라자. 바퀴벌레 사그락 사그락 거리는 소리 들어봐요. 여기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봐야 되나? 저기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어, 바퀴벌레는 다 잡았다.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 닦아줍니다. 닦아, 닦아. 먼지가 엄청 많아, 세상에. 이거 언제 다 치우고 앉았어. 오져버린다. 먼지. 어디보자. 빠른 청소. 고품질 대걸레. 빠른 청소. 어, 대걸레가 바뀌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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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능률이 상승했어. 빨라. 빨라, 빨라. 빠름. 굉장히 빠름. 어. 잘 닦인다. 어,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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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 이거 커졌다, 이거. 어, 이거 진지하게 업그레이드 했었어야 됐는데. 어, 좋아. 오케이. 자, 5% 남았다, 이. 5% 어딨어, 5%. 5% 물인가? 자. 어디가 남았지? 진짜 이,
어. 이 집은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돈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거 이 말이 되냐? 이거 의자일 수도 있어. 망치 없나? 이거 참 어. 4% 이 녀석아 4% 문제 어딨어? 어디? 식탁 아래? 식탁이 뭐야? 이거 아니야? 여긴 또 다른 방인데? 일단 여기 치우고 오자. 미니맵이요? 아아아 미니맵이 있었지. 오케이. 어? 여긴데? 여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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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에이터 맞아. 자꾸 깜빡하네 미니맵. 아 이제 좀 사람 사는 집같이 돼버렸네. 와 와 내가 이 녀석 인간으로 만들어졌다. 이 집 놔줘라. 아 좋아. 끝냈어. 아 끝냈다. 사람 같지 않은 놈 이거 씨. 어? 자 어디가 안 닦였니? 오케이 설비 조립 라디에이터 오케이 아주 좋구만. 아 됐어. 자 이제 3분의 1 했다는데요. 또 어디 임마야 또 여기도 있고 여기 거실 복도 여기 문지가 지금 50% 더 남았다는데 어디 어디 또 여기 어디야. 또 시작이구만 이거. 이 게임 재밌어 보여요. 이 게임 사서 할 필요 없습니다. 집을 이렇게 치워 이 안 해도 돼. 제가 이 게임 하면서 느낀 것은 안 사도 됩니다. 집을 치워 집을 치우면 돼. 집안일 하면 돼요. 이 게임 완전히 집안일과 흡사해. 집을 치우면 됩니다. 집을 이렇게 빤딱빤딱 닦으세요. 내 집도 이렇게 안 치우는데 이씨. 돈 주고 산 게임으로 갔다가 방 청소하고 앉았어. 되게 웃겨 이거. 어. 자 문지 30% 거의 청소 도구 값으로 산 것 같아요. 2만원짜리 지금 세일해서 한 15,000원 정도 할 거야 아마. 미니의 옆방이요? 아 저기도 또 전쟁이다. 아유 옆방도 지금 장난 없어 보이네. 이놈의 라디에이터는 왜 이렇게 달아대는 거야? 자. 됐다. 뭔지 옆방이랑 이어져 있는 건가? 아 여기도 있다. 여기 어딘가에 여기 있네. 여기 숨어있네 시크릿 뭔지 여기랑
여기 구석탱이. 어, 요거. 요거랑. 요즘인데. 요거만.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방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뭐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임? 아, 여기구나. 왜 이렇게 늦게 닦여? 무언 땐가? 삭삭삭삭삭. 어휴, 지겨운 놈이고 이거. 진짜 어떻게 어지르면 이렇게 되지?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힘들겠다. 설비 조립? 뭐? 또? 왜? 잠깐만, 아직 먼지가 남았어. 아이고만. 먼지 8% 여기. 뭐지? 어디가 남은 거지? 됐다 됐다 됐다. 설비. 무슨 설비 말하는 거지? 아, 요거. 싱크대? 세탁기? 어, 세탁기. 드럼 세탁기. 세탁기는 조립을 안 해봤는데. 요 나사를 풀러다가 네 개를 다 풀러다가 어, 이걸 띄어서 여기 여기 나사 또 풀러서 이걸 돌아가게 만들고, 왠지 모르겠으나 딱강을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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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고. 뭐 어쩌라고 이제. 어쩌라고요? 왜? 뭐? 뭐? 왜? 왜 임마 왜? 나사 잠궈야 되나? 잠궜는데? 왜? 선 연결? 아, 요거 잠그고 선 연결해고 이것도 잠그고 또 꽂고. 됐다. 먼지가 아직도 남았어요. 물, 물, 물. 응? 아, 됐다 됐다. 물먼지야? 뭐야? 됐다! 자, 이제 또 먼지 닦기. 이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많아, 여긴. 벽이 시꺼매가지고 보이질 않네, 먼지가. 먼지 30% 어딨냐? 30% 먼지. 다른 방에 있는 건가? 일단은 다 됐네요. 어, 여기 다 됐는데? 어디가 안 됐지, 이제? 여기 됐고. 어디가 안 됐니? 여기도 됐고. 설비 조립하기. 지금까지 했던 공사 중에 제일 대형 공사야, 진짜. 이 녀석이. 자, 됐지? 됐어요. 됐고. 먼지가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먼지가 먼지가 어디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디? 미니맵에 표시가 안 돼.
다 됐는데. 발전의 인서가 이렇게 하고 600만원이야 600만원 범죽했었어 인간적으로. 어, 어디지? 어 잠깐만 먼지가 여기 지금 3% 남았대. 3% 어디? 어디 임마? 어디? 바깥에? 바깥인가? 표시가 안되는 먼지가 있는데 못찾겠다. 어디지? 어딘가가 지금 안 닦이는 장소가 있나본데 어디를 말하는 곳이냐. 여기인데? 여기? 여기 어디냐? 밖에 나가면 전체로 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못 닦은 30% 먼지가 이제 밖에 나가면 한 2% 정도? 어, 그 정도. 잠깐만 여기도 4% 없네? 이 자식아 4% 또 어디 먼지가 있는 거야. 환장하겠네 이거. 아 환장하겠네 이거. 어디? 4% 먼지 또 어딨어? 에이씨 없잖아. 어디야? 어디인바? 아! 됐다. 몰라 저 가구는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 30% 먼지. 먼지 보이는 거 스킬 찍어야 될 듯. 그러게요. 먼지 업그레이드. 아 스킬 포인트가 없어. 문 아닐까요? 문도 다 시커매가지고 보이질 않아. 일단 닦아볼게. 닦는 신용 한번 해볼게. 어디가 남은 거냐 도대체. 먼지가. 여기 딱 나서면은 이제 이거지 여기를. 오른쪽 밑에요? 아 내가 수시로 돌아다녀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 오른쪽 밑에. 여기 가면 또 다른 방으로 되지. 여긴 가지 마시고. 여긴 다 됐고. 여기요. 여기 창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듯? 아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어떻게 30%가 남아? 그리고 찾아지지가 않아. 이 그래픽 설정을 낮게 해서 먼지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라리세이 보라색 코인 3개 남은 vs 2% 남은 시크릿 먼지. 그러니까 느낌이 그거다. 뭔가 개자식아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어디 있어. 열받아 미치겠네 이거. 먼지 30% 다른 복도에 있나? 복도는 다 통일하냐? 복도 1, 복도 2가 있는데 복도 1, 2 다 혼합일 수도 있겠어. 근데 복도 2가 있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복도가 있었던 것 같죠? 기억이 안 나. 아, 집 왜 이렇게 미로야? 어디로 나가야 돼? 집 나가는 문이 어딘지 모르겠어. 갇혔어. 미로. 뒷문으로 나가, 일단. 아, 먼지 2% 진짜. 어? 여기 먼지 닦기 0%인데요? 너구나. 아 됐다.
여기구나. 그래, 여기야.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야, 이씨! 돌겠네, 여기 다 됐거든? 여기도 됐고. 100% 다 됐죠? 아! 아, 개열받아. 100% 다 하고 싶다고요. 버그 아니야? 나갔다 들어와봐요. 이거 버그 같지? 말이 안 돼. 다 했어. 벽 밑에 콘센트 아닌가요? 오. 이제 먼지가 좀 잘 보일 거야. 아, 안 보이는데? 불키 찾아보고 있는데. 문 아니야, 문? 여닫이 위쪽? 그늘진 데를 한번 이렇게 닦아보자. 없어! 없어! 아니,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없단 말이다, 없어요. 다 닦았어! 천장 형광등 뒤에? 그 생각은 못 해봤네. 아니야, 깨끗해. 아주 깨끗해. 너무 깔끔해. 보인다고? 어디 보여요? 거기 빼고 다 닦고 있다고요? 어디? 도대체 어디? 여닫이 문 오른쪽 아래요? 이건 미닫이지. 여기. 어? 오른쪽 아래가 어디야? 아니, 이거 왜 안 보이냐?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 아, 왜 여기만 못 봤지? 아, 참. 100%. 야, 1000만원 내놔. 먼지 찾기 게임. 찾았다. 나 이제 일 안 해. 평생을 놀고 먹을 거야. 이거 엔딩이요? 글쎄? 평생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집 사자 이제. 이 집이 좋겠어. 갑니다. 이제 가구도 들여놓고. 난 딱 두 칸짜리 방이면 충분하거든요. 드디어 내 집 마련이 되었어. 이제 원칸짜리 집 이제 빠이빠이 하고요. 아, 이거 내가 집 리모델링해서 되파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아, 내 집이 아니야? 그래? 야, 이거 완전 폐가잖아. 개막장인데 집이? 완전 버리는 집이잖아 이건. 너무 더러워서 렉이 걸리네. 렉이 걸려. 빨리 쓰레기를 없애서 렉을 없앱시다. 바퀴벌레 이거 햇반 가져와. 와.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은데 폐가도 이거보다 깨끗함. 렉 걸려. 그러니까 폐가가 이거보다 깨끗하겠다 진짜. 전쟁 났냐? 이거 다 총알 자국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냐 집이? 벽 왜 저래? 저기서 배구했나봐. 렉 걸려. 렉 안 걸리세요? 나 렉 겁나 걸리는데 지금. 저 바퀴벌레로 빨리 없애야지 이거 렉이 풀릴 것 같아. 그래픽 좀 떨궈야 되겠다. 아, 컴 좋은데 왜 이렇게 PC 게임이 렉이 걸리는 거야? 가장 빠른 걸 해야 되겠다. 니들 때문에 그래 아무리 봐도. 없어져라 렉. 먼지를 빨리 닦아야 됩니다. 벽 그냥 도색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먼지 그냥 내비두고 그냥 도색... 아 아니다 화장실은 그냥 쓰게 하자. 그게 더 오래 걸린다 이제 오니까. 완전 빛이 바래버렸는데 이거 타일을 새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더러워. 오늘은 폐가에서 생존하는 게임인가요? 혼남 녹두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리모델링해서 팔아 먹을 겁니다. 일단 화장실부터. 아니 좀 전체적으로 하자. 아우. 으휴, 더러워 이씨. 좀 이제 어느 정도 렉이 풀렸어. 아직까지 구매 희망자는 없네. 왜 이 정도면 살만한 집인데 왜 아무도 구매 의사가 없지? 지들이 고쳐서 쓰면 되잖아. 돈도 아끼고. 좋구만 되게. 도색 먼저 합시다. 정신병 올 것 같네 여기 있으면. 도색으로 이게 처리가 되나? 글쎄요. 도색으로 치워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 이게. 일단 이 방부터 끝냅시다. 페인트로 그냥 다 페인트로? 복숭아, 복숭아색으로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밀어버려, 이걸로. 싹 밀어버려. 싹싹싹. 이 총알 구멍 다 밀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나 신박한 게임이잖아. 빗자루 쓱싹쓱싹 하면 묵은 때 찌든 때가 다 빠지고 진공 청소기로 바퀴벌레를 빨아들여 박멸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서 폐가를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거겠죠. 훅불잼으로. 나 이제 팔아먹을 거야. 업그레이드. 잠깐만. 페인트 절약, 벽 3개 칠하기, 빠른 칠하기. 아 나는. 아 페인트.. 야 이것도 해야되는데. 페인트 절약 해야되는데. 아 잘못 찍었다.
아, 저 절약해야지. 이거 계속 페인트 찍고 바르고 이게 줄어들지. 선택이 올바르지 못했어요. 빨라졌으니까 뭘 찍어도 사실 좋아. 뭘 찍어도 이득.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구만. 좋아, 좋아. 아까 이거보다 거의 한 200%가량 더 느렸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편이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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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좋았어. 닦고 다음은 여기 닦고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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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뭐야? 바닥이구나. 바닥이 왜 이렇게 하얘? 됐다 됐다 됐다. 여기 만능이야, 만능. 크으, 좋아 좋아. 여기 안 칠해졌다. 여기 아닌데, 다 되는데? 문틈? 여기 뭐? 페인트가 없어? 있다 있다 있다.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또 먼지 있냐? 또 있나? 여기 또 있다는데? 바깥 아니야 저거? 밖에네, 밖에. 불 끄시죠. 저 불 켜져 있었네. 뭔가 바닥이 너무 밝아가지고 보이질 않아. 여기 닦아주고요. 이거 얼마에 팔릴까 궁금해 죽겠다. 제 값은 받아야 되는데. 간다! 됐다 됐다. 이 뭐야 이거 풀 비와 청소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 풀 뭐야 이거. 여기 또 뭐야. 캠 뒤에? 왜? 자, 됐고. 여긴 좀 다른 톤으로 칠해볼까 합니다. 어디보자. 밝은 레몬? 레몬 색깔로 한번 해보자. 레몬.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졌. 아 좋아. 페인트질 겁나 빠르지. 늘었어요. 늘어버렸어. 뭐야 왜 안 돼? 아 거미줄. 거미줄. 두로님 지금 캠 뒤에 사람들 얼굴이요. 아 이거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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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뭐 뭔 얘긴가 했네.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나? 아래로 가야 되나? 됐지. 나 일한다 이제. 일.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봤다. 미안. 아우 하나 더 사자. 모질래 분명히. 모질래 모질래. 아 비켜봐 좀. 바빠 죽게. 뭐야 왜 안 틀려. 다 칠해진 건가? 아 칠해진 거네. 됐어. 여기 여기 얼마 안 남았다. 한 번 더. 아 좋았어. 아, 아, 대부러스, 대부러스, 대부러스. 문도색이요? 문도색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여기 문들이 다 있잖아. 여길 굳이 도색할 필요가 있나요? 이 밑에? 안 돼, 안 돼. 됐다, 됐다.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별로 티 안 나. 아니야. 아, 개망했어. 이씨.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알게 뭐야. 돌려가지고. 자 여기다 달아줍니다. 라디에 이 아 쉬프트 누르고 하면 직각으로 돌아가요? 어 아까 해봤는데 똑같은데. 해볼게 일단. 자 이렇게 해주고
아 근데 뭔가 그 저 왼쪽에 저 구매 희망자들 얘기로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좀 더 있어야 되나? 나 깔끔하게 해서 제일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제일 비싼 가격. 닫아 이거. 아니 이 녀석아 이거 왜 안 닦이는 거임? 이게 이씨. 고장이 났구만. 팔아 치우셔야 되겠네 이거. 못 써먹어 못 써먹어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리고 처음부터 살자. 안 되겠다. 컵이랑 뭐였었지? 컵이랑 접시? 어 기타 등등등 회귀 불가능해 버려. 우후. 또 이름에 라디에이터 또. 라디 에이터 전등도 들어. 오케이. 아니 전등은 이쁜데? 이거 멀쩡해 멀쩡해 멀쩡하십니다. 괜찮아요. 바닥인가? 어디 남은 거냐? 반대편인가 보다. 문짝도 팔아버리고 새로 답시다. 문짝도요? 확실히 이게 문짝도 이게 그렇다. 문짝도 좀 많이 바랬다 이거. 문짝을 이거 도색을 하는 건 안 되고요. 팔아야 되겠다. 문짝도 다 팔아버리자 아주. 싹 팔아버려 문짝. 문짝이란 문짝은 다 팔아버려. 오케이.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 어 크지 않아요. 좀만 더. 머지 않았다. 조금 남았다 조금. 뭐야 이거 어디야. 깔끔하지 않나? 문도 살 수 있겠지 뭐. 화장실. 아 이거 변기 변기였었지 변기. 변기가 없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 타일도 새로 다 갈아야 될 것 같음. 아, 화장실 근데 귀찮다. 좀 이따 하자. 슉슉슉슉슉슉. 오케이. 지금 하자. 뭐였었지? 화장실 벽타일 좀 요런거 말고 요런걸로 해볼게요. 어? 어우 됐다 됐다 됐다. 아 이런 식이야? 무슨 보도블록 같네 이거. 아 별로다. 아 이게 뭐야? 어차피 이거 내가 팔아먹을 그거야. 아 벽도 바꾸고 바닥도 바꿀 거야. 바닥 조금 뭔가 꾸지꾸지해 보여가지고.
아니 바닥은 괜찮은데? 바닥은 괜찮다. 바닥은 내비두자. 벽이 문제요. 원래 이런 색깔인지 아니면 아니야 이거 가까이서 보면은 뭔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다 나갔잖아 이거. 바닥은 깔끔해. 아 바닥도 바꿀까? 가까이서 볼 수가 없네. 안기가 없어가지고 바닥도 흔 것 같은데 비싸게 안 팔릴 것 같아 이러면. 물때가 껴가지고 이게 안돼. 바꾸자. 나무 질감이요? 바닥은 또 다른 걸로 색깔을 해볼게. 이거랑 똑같은 걸로 통일시켜서 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할 듯.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 아유씨 이놈의 창문 다 부셔버리고 싶어. 개귀찮네 정말. 자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하면 괜찮을라나? 모르겠다 뭔 색깔이 어울릴까. 이것도 스킬 있는데요. 언제 어빌리티가 올라가는 거야? 환장하겠네 이거. 느려 아직까지. 초록도 이뻐요. 봐서. 한 줄 더 사야 되나? 애매한데? 여기도 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스러워. 아 몰라 깔아. 문이 어떻게 설치가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몰라. 문을 한 번도 설치 안 해봤어. 몰라 일단 깔아. 아!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씨. 이거면 되겠지? 안 해도 되나? 저거 사라지나? 아 괜히 했네 이씨. 오픈형 화장실 문 닫지 말까? 응. 어 저기 혼자 사는데 뭐 냄새? 아 열어놓으면 되지. 응? 자 이제 바닥을 바꿔야 됩니다. 바닥 뭘 사야 되냐? 바닥 타일. 그렇지. 바닥 타일. 어, 요걸로 하고 싶다. 아니지. 요걸로 해 볼까? 구린으로 한번 해 볼게. 새하얀 구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나마 이게 나. 그나마 이게 나. 그나마 이게 나. 이게 나. 싱크대 어디 안 했지? 뭐야? 어디 안 했지? 아 요거 세면대지 세면대. 어 헷갈려 죽겠네. 여기서 싱 여기선 싱크대요. 됐냐? 아 좋아 좋아. 자 됐고요. 그 다음은 여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죠 주방. 어 주방인데 어 주방 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방은 뭔가 노란색이었으면 좋겠음. 쓰니 오렌지로 한번 해볼게요. 쓰니 오렌지. 아야야. 화장실 옆에 주방? 그럴 수 있지. 밥 먹다가 똥 마려우면 바로 여기 옆방으로 가면 됨. 좋지 뭐. 어. 이거 바닥이 난 이게 참 마음에 드는데 요거 요거 바닥 바닥 되게 마음에 들지 않나요? 요거 바닥으로 여기까지 그냥 쭉 가자. 그리고 이거 어 벽을 그냥 다 발라버릴게. 아 몰라 다 발라버려.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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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 바닥은 저거 통일하고 싶다. 이거랑 똑같은 거 사고 싶은데. 바닥 테두리 안 해도 된대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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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저거랑 똑같은 거. 소나무 바닥인가 이거? 이건가 본데. 맞네 맞아. 아 이것도 흔 거구나.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 덮어 씌워야 되겠다. 묵은 때가 있구만. 묵은 때가 있어요. 어우 요거 설치는 빨라가지고 진짜 굉장히 편안하네. 어우 됐다 됐다. 뭔가 돼. 왜 이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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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문을 한번 놔볼까요? 문? 잠깐만 문이 들어가는 공간이 두 칸일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는 이렇게 칠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문 설치 한번 해볼게요. 문 문은 한 번도 설치 안 해봤는데. 문 문은 하얀색인 게 제일 갑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설치가 되는구나. 원래 이렇게 여긴 딱 됐는데. 원래 저래요? 알았어. 아! 시프트 안 되는데? 이거 현관문이라고? 아 그러네? 이런 젠장할 놈. 근데 뭔 차이지? 현관문이든지 이거 문이든지.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팔자. 뒷문은 그냥 쓰고 현관문 쓰고. 번역 오류 같아요? 그치. 이건 출입문이고. 어? 네? 이건 실내문이고. 가격 똑같은 거 보니까 현관문이랑 실내문이, 어? 현관문이 이건데? 이게 실내문인가 봐. 출입문이 바깥문이고. 그렇죠, 그렇죠. 실내문이랑 현관문 요거는 번역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내문이랑 실내문 사이에 있을 수가 없어. 가격도 똑같고. 색깔만 바뀌거든 이거. 그건 이거네 이거. 맞아 이거. 이거로 파시고. 이거 녹화하는 게 달렸잖아 이게. 시프트 회전해도 이렇게인데. 됐다. 딱인데. 어? 아니. 아유씨. 아유씨. 됐다. 다시 들었다. 지금 나갈 때 알려. 나갑니다. 똑똑. 아 근데 여기 뭔가 홈이 안 맞는단 말이죠. 아 거지 같네 이거. 아 모르겠다. 아 이건 아닌데. 아 몰라 이씨. 몰라. 저런 것까지는 신경 안 쓸란다. 여기 도색 다시 하면 되지 뭐. 아 몰라. 모르고요. 오케이. 근데 이거 그래픽이 너무 안 좋다. 인간적으로 너무 안 좋아. 쉬운 정도로 합시다. 원래 이 정도예요. 자꾸 렉이 걸려 나는. 이 게임이 사양이 높은 게임인가? 나름 이뻐졌어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팔아야 되겠네. 아 잠깐만 이거 안 팔 필요 없지. 여기가 현관문이 아니잖아. 이건 됐어요. 상관없어. 내비둬도 돼. 내부를 둬도 되고. 그 다음은 여기 그거 넣어야 되는데. 그거 넣어야 돼요. 주방 가구. 주방 선반 같은 것이 필요함. 진자렌지 어딨어? 진자렌지. 싱크대만 포함된 거 밖에. 전자레인지 있어. 아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그거 불판 뭐라 그러지 그거? 가스레인지 어딨냐? 가스레인지가 없잖아. 선반이야? 아닌데? 가스레인지 어딨죠? 백색가전에 있는 거. 백색가전이요? 어디?
가스레인지가 없어. 어? 없어. 아 이거 이게 백색 가전이야? 있네. 어 가스레인지 여기 있네. 일단은 뭘 사야 되냐? 일체형으로 삽시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넘나 큰 것. 아, 이거 크네 이거. 이씨. 오, 다시 돌아갔나? 오케이. 돌아갔다. 크네요, 이거. 일체형으로 사면 안 될 듯. 요거 좀 싸 보인. 요거 좀 작아 보인다. 아, 근데 이게 구조상 일렬로 놔야 돼. 일렬로. 일렬로 놔야 돼. 일렬로. 기역자 형태로는 놓을 수가 없어. 화장실 문을 가려 버린단다. 뭐 사야 되는 거냐? 아, 나 쉬프트. 이게 또 뭐야? 이제 보니까 밥은 어디서 먹냐? 식탁이 없잖아요. 집구석이 좁아가지고 식탁이 없어. 여기 문 설치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문 설치하지 말고요. 여기다 그냥 식탁을 놔야 될 듯. 그렇게 해야 돼. 입주자가 사와야죠. 아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식탁까지 다 놔야 되냐? 필수용품, 가스레인지 이런 것만 놓고 땡 해야지. 그러니까 서서 먹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듬? 왜 한짝이 지금 뻥 열려있어?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네 이거? 주방선반? 어디갔어 이거? 매우 마음에 안 들어. 불 좀 켜라 이씨. 불 어딨어? 이 코너형이라가지고 이거 결국에 세 개 다 사야 되잖아. 개 똑같다. 다 사야 되잖아 세트를. 이 거지 같네. 뭐야 이건. 이거 아니지. 아 개자식아. 아니지 코너가 저 반대. 아 맞다. 그리고 아 이거 어차피 이쪽으로 달면 되니까 상관없고. 양문형이 있다고요? 어디? 아 이 코너가 왜 이쪽으로만 돼 있냐고. 이 자식아. 방법이 다 있지. 하나 더. 서랍을 하나 더 놔야 되나. 큰 걸로 하나 넣자. 됐냐? 아니야. 인체 공학적이지 못해. 서랍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가스레인지
아주 좋아요. 뭐? 됐어. 도마. 아, 네가 사와. 도마는 네가 사와. 몰라. 됐고, 여기 문을 오픈도어 해놓고 잠깐만, 그러기 위해서는 발 놓고 식탁을 여기다 놓는 거죠. 아, 식탁 내가 사놓게. 아, 됐지. 불, 불, 불. 밤이 됐음. 작업하다가 밤이 됐음. 어? 이런 고장이 난 거야? 고장인가? 고장인가봐. 전등. 뭐야 이건. 개 코딱지만 하잖아. 아이 거지 같네. 뭐야? 전등이 아니라 뭐 딴 게 있나? 천장에 달할 거야. 천장. 천정 램프인가? 뭐야? 그런가 봐. 천정 램프인가 봐. 샹들리에. 빰. 이게 고장이 났나 보대. 어, 됐다. 어,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이렇게 가, 그늘이 지네요. 들어 올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 근데 천장이 좀 낮다. 천장이 낮고,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이거 뭐죠, 이거? 천장이 좀 낮아. 가리네요. 알 게 뭐냐? 알 게 뭐야? 어? 뭐야? 오. 전등 하나 더. 밝게 살아. 오호호호. 어, 괜히 났다. 괜히 났어요. 별로다. 꺼져. 어, 렉 걸려.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렉 걸리네. 어. 불 켜놓으니까 렉 걸려. 화장실 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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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 실내 문, 실내 문. 완벽하지? 어우, 그럴듯해, 이 녀석아. 밖에 놓는 전등인가? 밖에 한번 놔볼까요, 전등을? 뭐지? 뭐였었냐? 전등이지. 이거 말고 요거 한번 써보자. 랜턴. 밖에는 안 된다. 밖에는 안 나지네요. 집 내부 청소가 덜 된 것 같아요. 기다려 봐. 어디가 안 됐지? 기억이 안 나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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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거. 아, 여기 있구나. 다 맛이 갔네.
선정 램프. 이 게임 배그에서 나오는 집을 심지집으로 만드는 게임인가요? 좀 볼만해지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추가로 이거 그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 찾기 개 어렵네. 정말 램프. 어, 그렇지. 나이트 램프. 이거를 하나 사주는 거야. 색깔도 찾을 수 있네. 이쁘장한 바이올렛 색깔에, 아, 너무 작잖아. 이거 뭐야? 이거를 침대 마트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이죠. 열라 조그만 났네, 이거. 어, 아, 몰라. 생각보다 많이 작다. 사기당한 것 같아요. 됐는데? 됐다. 야, 아, 이거 외벽 칠할까? 헤드브러시 뭐야? 네, 외벽을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렉 개심하다, 진짜. 외벽까지 칠하면 좀 이상한데? 외벽도 칠할까요? 아웃라스트? 이 동네 되게 음산해. 나밖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뭐 지나가는 차도 하나도 없고 한 대도 없어. 개무서워. 외벽 칠하면 이뻐? 알았어, 해볼게. 커피. 밀크 커피 색깔. 지금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해보고 싶어 한 김에. 몰라. 어차피 팔아먹을 집이야, 몰라. 오, 여기랑 원큐에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이 녀석이. 아, 이거 못 자르냐, 풀떼기? 개떡 같으니라고. 난 언제 밝아? 지금 밤 새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이, 잡초 이거 이씨 어떡하냐? 오우야. 밤샘으로 일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 지금. 야, 나은데 이게 더 낫다. 이게 훨씬 나. 훨씬 나. 훨씬 나. 이거 칠하기 잘했어. 훨씬 낫다. 이거보다 나. 좋은 선택이야. 시세 올려도 될 것 같다. 좀 비싸게 한번 팔아볼게. 최대한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팔아먹을 거야.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아껴가지고. 정든 집이야.
아 근데 이 잡초 못 빼나 인간적으로 진짜? 아우 개빡쳐 저거 자 걸려. 어우 잘못 칠할 뻔했잖아. 어우씨. 어두워 미치겠네 진짜. 아 정원 꾸미는 그런 건 없어? 정원 꾸미기? 그런 건 못 본 것 같은데. 정원 나무라든가? 어. 텃밭을 가꾼다든가? 도구에 잔디 깎는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타일, 이거 망치, 이거 벽 올리기, 벽 부수기, 팔기, 뭐 칠하기, 청소하기, 옮기기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하네. 집안에 불 다 끄고 밖에서 봐주면 안 되냐고. 왜요? 왜 그래야 되지? 왜? 왜? 싫어 귀찮아. 아 공포 게임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을까? 불 다 끄면? 내가 전원 스위치가 어딘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이 끄니까 저 페인트통이 어딘지 모르겠네. 내꺼 페인트통 어? 없어졌어? 뭐야 어디갔어? 여깄다 여깄네요. 하나 더, 하나 한 통 더, 한 통만 더 있으면 돼. 아, 세 개 들어갔네. 오케이. 없어. 한 번 더. 하나 더. 하나 더! 거의 다 됐다! 마지막! 끝! 완벽하지 않나? 자, 집수리 끝! 어, 다 됐어. 기가 막혀 지금. 안 된 게 없지 지금. 완벽하지. 화장실 딱 보고 어 완벽하고. 안 된 게 있나? 창문 빠 창문을 아주 바꿔야 되나? 창문이 약간 뭔가 물때 같은 것이 안 지워지는 얼룩 같은 것이 남아있어. 미니맵 뭔지요? 아 저거 기다려봐. 일단 불 좀 켜고 합시다. 어두 죽겠네. 먼지 어디야? 어 없어졌다. 왠지 모르겠으나 없어졌고 바깥에 이쪽이었나? 어 이거 기억하고 있어 이 녀석은. 이거 먼지랑 어 어 다 사라졌다. 일단 먼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 됐어. 팔아볼까? 아, 조금만 더. 조금 더 뭔가 다듬어주면 더 비싼 가격에 팔.
그래. 책상도 놓자. 여기. 식탁을 놔야지, 식탁. 인간적으로 식탁 기본 제공해드립니다. 더 비싸게 팔아. 식탁, 식탁. 식탁 어딨어, 식탁. 주방 가구인가, 식탁은? 식탁. 식탁. 아, 칩시다. 아, 모르겠네. 쿠레식 식탁? 식기 세척기 일체형도 있네. 화이트? 브라운? 비건디? 블랙? 브라운? 야, 근데 어디를 놔도 좁다, 이게. 좁아요. 좁네, 좁아. 야, 밥 어디서 먹냐, 진짜. 이거 너무 좁네, 집이. 라디에이터 때문에 작은 거로 놓자고요. 이 정도 돼야지 식탁이 근데.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만 밥 먹지 뭐. 둥근 거 없나요? 둥근 거 놓기에도 너무 좁은 방이야. 예, 일단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둥근 거를 놓더라도 의자를 돌려 놓을 수가 없어. 차라리 사각이 나요. 붙여, 바싹 붙여놓고 두 자리만 앉기. 너무 크긴 한가? 식탁이? 아, 몰라. 내 집 아니야. 내가 쓸 집 아니야. 몰라. 의자는 뭔가 카페에 있는 것 같은. 요걸로 할게요. IKS 의자. 아, 의자는 굉장히 모던 풍인데. 아, 의자가 식탁은 모던 풍인데 의자는 너무. 알 게 뭐냐? 아, 내 집 아니야. 넘나 안 어울리지만은. 몰라. 몰라, 몰라, 씨. 몰라, 몰라. 알 게 뭐야. 또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거. 옷장 내지 서랍장, 뭐 등등등. 여기 신발장 있어야지, 신발장. 행거가 있는 신발장. 좋네요, 뭐. 이게 신발장이야? 아, 행거를 반대쪽에다 놔야 되는데. 아, 이게 뭐냐, 아, 몰라. 그냥 써, 엄마. 써, 그냥. 이 행거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일체형이 이래서 거지 같아요. 침대방에 TV요. 그거 괜찮네. TV 하나 놔주자. 벽걸이 TV를 하나, 고급지게 하나 놔줄게. 좋네 이거. 여기도 작은 서랍 테이블 하나 놨으면 좋겠어. 조그만한 테이블, 스몰 사이즈 테이블. 아, 너무 큰데요. 너무 큽니다.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거. 스몰 사이즈 테이블. 커피 테이블. 그래, 요거 이제. 왠지 뭐? 아, 이건 너무 작다. 작은 거 두 개 붙여 놓으면 아닌데. 이걸로 하자, 이거. 아, 너무 큰데. 아닌데 이거. 아, 뭐 이렇게 이게 크냐? 드라군이야, 무슨. 아, 이거 두 개 붙여야 되겠는데. 아,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건 너무 작은데. 야, 앉은뱅이로다가, 여기 앉아 먹어. 앉은뱅이 의자 없나? 없어. 의자 종류 이게 다야.
그냥 바닥에 앉아 먹어. 카페트 깔아줄게. 옐로우 카페트. 카페트 종류 많네. 마음에 안 드는데? 네모 형식이 나을 것 같아요. 크림색, 레드, 그린, 베이지, 크림. 야, 이게 낫다, 차라리. 야! 그게 없네. 이불. 이불 없어! 뭐야? 베개. 베개냐? 베개 없어? 지저스. 뭐 베개니 이불이니 그건 알아서 가지고 들어오겠죠? 이불 없죠? 왜? 화장대! 이 녀석아, 거울! 거울! 아 맞다, 여기 거울 안 났지. 거울. 그렇지. 거울! 됐냐? 완벽하구만. 세탁기. 세탁기는 집이 구데기래가지고 세탁기 못 놓냐? 넣을 그 배관이 없네? 몰라 이씨. 화분. 고사리 화분. 예, 산세베리아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산세베리아가 있어야 돼요. 어느 가정집에든 산세베리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는감? 산세베리아 온. 두 개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두 개 정도는. 고사리? 오케이. 근데 이 동그라미 뭐야 도대체? 나 이게 너무 궁금해. 이게 뭐 무슨 용도야? 뭐야? 뭐지 이게? 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 신발장이라고 했었는데 행가랑 일체형 생 그걸 했는데 우산? 헤이 우산 꽂이가 저 우산 꽂이라고 이게? 아 외국은 신발을 안 보 아 이게 외국에서 나온 게임이지. 그러네 맞아. 외국은 그 신발 그게 없죠 이게 한국과 다르게. 맞아 맞다. 아 외국은 그냥 신발 신고 돌아다니지 드럽게. 아.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이게 청소업체가 잘 되는 건거 그런가 봐. 바닥이 그렇게 더러운 이유가 다 그거였었나 봐. 청소업체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다 이거였었구만. 깨달았어요. TV가 거꾸로 달렸다고요? 아 돌려. 자동으로 돌아갔네. 여기서 더 추가로 해주셔야 될 게 뭘까? 블라인드가 필요하지 이 녀석아. 그래 임마. 어? 왜 이렇게 작아? 풀옵션 보증 3000 얼세 40 관리비 별도. 핥었다. 보증 3000에 월세 40 관리비 별도. 너무 빡센데? 샤워부스 재설치요? 샤워가 제대로 나오나 안 되는지 물 제대로 나오나? 샤워부스를 재설치하라고?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고장났다고? 그랬겠다. 샤워 주방 팬도? 팬도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러네? 이런 조립하기. 이게 좀 많이 어렵던데 아까 해보니까.
다 드시고 끼우시고 내리시고 까시고 요 돌리시고 돌리시고 끼우시고 요 돌리고 요 돌리고 샤워 시설이 이렇게 칸 형식으로다가 되는구만. 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신기해 이거. 되게 가정적인가 봐 이게. 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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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도 여기서 막혔었잖아. 아이고. 뭘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또. 아까 뭐 눌렀었죠? 나 기억이 안 나네. 천장. 까만 모서리요? 어졌다. 됐어. 저거 아직까지 좀 불편해. 됐어. 좋았어. 욕실. 아이고, 문이랑 부딪히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문을 열 때. 문을 열 때. 아, 이 문이 좀 그렇다. 내 알바 아니고요. 알아서 해. 들어가 볼래? 안 들어갔다. 우리 근데 이거 안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리고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조절하겠지? 아 이건 설계 미스가 아니라 애초에 화장실이 너무 쥐똥만하게 나왔어. 어쩔 수가 없었어. 천정 환기 설비? 이게 왜 천정 환기 설비야? 돌아? 전등 아니야? 뭐야? 환기라는데 환기가 아니잖아. 후드? 후드라고 쳐야 돼? 아, 그런겨? 이거 후드라고 해요? 나 처음 알았네. 나 이거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집에서. 필요한가? 이거 고장나는지 작동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 옆에 바로 문이 있어가지고요. 베란다 문. 됐다. 됐다. 그래서 또 혹시 잘 나오겠지.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주고 싶은데 블라인드 이거 옷걸인가요? 옷걸인가봐요. 조명이요. 조명 바꿨는 아 조명이요. 이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거 조명? 나쁘지 않아. 여기 조명이 너무 밝네. 그러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된 것 같아. 서랍장. 서랍 스몰 사이즈 미니 서랍장. 그래 미니 서랍장이 필요해. 미니 서랍장. 아 이거 밝은 톤으로 사가지고 트롤인데. 됐냐? 고급지지. 크으, 괜찮구만. 이거 근데 왜 침대가 바싹 안 붙냐. 불편하네 정말. 침대가 왜 바싹 안 붙는 걸까요? 침대 기본 침대? 아 침대는 괜찮아. 이 기울어졌나? 기울어진 것 같음. 아닌데? 밀어 임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래 줘야지 이제 편안하지. 아 좋아 좋아 좋구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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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시계. 아니 알람 시계. 아 이 시계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원한 건 알람 시계였는데. 아 집이 되게 애매해. 이놈의 벽 때문에. 이 벽 부셔버릴까? 아 몰라요. 일단 놀래. 적당하네요. 네? 적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싸게 팔리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다 정말. 나 최선을 다했어. 예, 청소기 놓고 싶은데. 어? 옷장은 아 나도 우리 집에 옷장 없어요. 없어 없어. 화분 하나만 더 넣자. 어 화장실 휴지를 안 놨구나. 휴지 걸개 몰라. 쓰레기통이 안 돼? 정 꾸미기 어려우면 현실 반영해서 드론님 집처럼 만들어요. 키읔 키읔 키읔. 액자 하나. 나름대로 좀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휴지 마이 휴지. 뭐지 이건? 휴 뭐라고 치면 아 휴 가구나. 어 액자 하나 딱 이렇게. 완전 이거 우리 집으로 만들어 버리네. 팔라고 만든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만들어 버리네. 우리 집. 내가 살 집 같아. 남의 액자를 다 걸어버리고요. 뭔가 부족함, 뭔가. 냉장고, 임마! 그렇지,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가 없었네. 제일 중요한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는 뭐다 무조건 큰 건데 다 큰 사이즈네요. 이 정도는 너무 필요가 없고요. 아, 요 정도면 됩니다. 냉장고가 없었네. 큰일 날 뻔했다. 아, 이러면은 이거 하나 가셔야 되겠다. 괜히 샀구만. 서랍장은 꼭 있어야 되는데. 어우, 이러면은 저 도마 올릴 데가 없는데. 아, 몰라! 적자. 적자인가, 이거? 어! 코드를 가리잖아! 아 몰라 몰라. 여기 코드 쓰지마. 막아버려. 냉장고 어디 갔어? 불편하구만 뭔가. 어? 여기다 붙이자. 이제 또 필수품이 뭐가 있지? 내가 뭔가 뭔가 잊어먹은 것 같음. 하나만 더 넣고 싶은데요. 침대 있고, 어? 서랍 있고, 이것도 있고, 책상도 있고. 솔직히 꾸역꾸역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정수기? 아, 그렇지. 정수기. 정수기 있어. 정수기 왜 없습니까? 정수기. 너도 물 사다 먹냐? 아이고. 정수기 말고 그러면은 불편한데 그거. 미국은 수돗물 마신다고요? 그래? 물이 깨끗한가 봐? 보리차 끓여 먹어? 그런가? 그럼 뭐 내가 신경을 안 써주도록 하고요. 아 여기서 한번 볼까.
카펫트. 어떡할래 이거? 어? 뭐 하나 넣자. 카펫트. 됐어. 됐어.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팔기? 그냥 우리 집 하면 안 되냐? 아 좋은데 되게 집. 되게 좋은데요.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여기 창문이 세 개씩 들어간 거야 도대체. 블라인드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블라인드. 블라인드. 블라인드가 블라인드가 없어서 불안해 자면서. 이거 왜 아까 설치 안 된 거야? 아 여기다 설치하는 거야? 아 여기다 설치하는 거구나. 몰랐네. 몰랐어. 아아 창문 열린 블라인드는 뭐고 창문 닫힌 블라인드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조립. 하나 더. 모양 차이야 그냥. 닫았다가 열었다가 해야 되는데 어떤 건 닫힌 거고 어떤 건 열린 거야? 그게 블라인드냐? 뭐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은 됐겠지. 사진. 왜 마음에 드네.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해 이씨. 큰 거. 아 작아. 됐다. 아이 뭐 또 있나? 접시 접시. 그래 맞아 식기용기.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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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식기 주방 가구 식기. 내가 아까 그거 다 팔아버렸었거든. 식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식기. 끝이 없네 이거 진짜. 어? 집안일 한번 벌려놓으면 진짜 골딱지가 아파요 이렇게. 서바이벌? 이거야? 땅콩 버터도 있다. 삽도 있고 샷건. 오 샷건 왜 걸어놓자 벽에. 그래 외국엔 항상 이렇게 샷건이 있어야 돼요.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샷건 두 자루씩은 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응? 오케이. 하수구는 뭐야? 하수구 필요하냐? 가스 마스크. 어, 라이플. 라이플. 어 피크로이. 아 저런 거 싫어나. 벙커 침대? 아 뭘 빼먹고 있지? 주방용품을 어디서 사는 거야? 주방용품. 컵. 컵 쳐보자. 컵도 없네? 기타에 있다고요? 아, 기타야? 아, 그러네, 그러네. 인형도 있네? 토끼 인형. 어, 토끼 인형, 여기다 넣어주세요. 토끼 인형. 아 여기 이거 못 올려나? 거지 같네 이거. 아니 씨. 아 몰라.
포크, 포크. 아, 이 나이프가 그 나이프가 되게 시칼이잖아. 나이프가 아니잖아요. 외국은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스테이크 나이프가 필요함. 이 녀석아. 아씨. 왜못 올려놔? 이거 아까 서바이벌이었나? 칼. 시칼보다는 낫지 않나? 스테이크 썰어 먹어. 접시, 접시. 접시. 접시가 없어. 접시가. 응? 접시가 없어. 네가 사와 그건. 아,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내가 또 하나 사줄게.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집주인이 레옹일 수도 있죠. 그렇죠. 쌍남자일 수도 있지. 아, 뭐 없나 또? 디펜바키아 하나 녹칩니다. 그렇지. 아, 가려 저거 별로다. 나이스. 그리고 산세베리아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특히나 이런 데 있으면 좋습니다. 저런 코드 가려버리자. 쓰지 마. 우유? 우유는 또 뭐야? 우유 없어. 됐어. 아,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설치할 자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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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그냥 너무 잘 꾸몄어요, 지금. 아까 그 허름한 집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 잘 만들어 놨어. 끝! 끝! 거울이 반사가 안 되네. 아무튼. 아, 여기 블라인드. 블라인드. 화장실 불. 아, 이게 설비 쪽으로 갔구나. 마지막! 블라인드. 여기 화장실에 블라인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 누가 무장 침입해가지고 똥 싸는 거 구경하면 어떡해. 자, 오케이. 완벽하죠? 끝. 팔아보자. 얼마야? 경매 한번 해보죠. 화장실이 두개 있는 게 나아. 이런 주방을 못하러 만든 거니? 어, 뭐야? 여기 애들 물건을 왜 이렇게 모아놨어요? 퇴근하고 왔는데 오늘은 집을 다른 세계에 방이 집으로 너무 많아요.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애들 물건을 되게 싫어한다. 거절, 거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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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 개놈 자식들 되게 뭐라 그러네. 니들이 치우고 하면 되지, 씨. 거절, 거절. 아, 네네네. 집 리모델링해서 팔아먹는 게임 하고 있는데. 애들 물건은 안 된대. 이 토끼가 문제야? 참. 또 뭐. 되게 뭐라 그러네, 이씨. 됐냐? 주방이 저기 뭐예요? 이 소리는 왜 나왔지? 주방 이렇게 깔끔, 우리 집 주방보다 이쁘구만, 씨. 더 깔끔한데, 이. 거절하면 벌금이라고요? 아이씨! 배그 집을 아웃라스트를 거쳐 심즈로 가다가 결국 레옹으로 빠져버림.
슬슬 팔아봅시다. 되겠죠 이제? 책장이 없다. 책장. 개인적인 공간이 없군요. 여기 있어 임마! 오른쪽 방에! 이거 완전 멍청이, 멍청이들 아니야? 아, 거절해. 아씨! 꺼져, 꺼져. 책장. 이 좁은 지역에서 별걸 다 바래. 니들이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멍청이들. 문을 다 닫아 놓고 해보라고. 문 열려 있어서 그런 거다? 설마. 그렇게 거지 같을 수가 없어.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해. 얼마나 이쁜 집인데. 갑시다. 아, 넌 꺼져. 화장실 하나야. 좁아 터진 집인데. 작은 집이 좋다는 애들도 있고. 방이 너무 많아서 난리고. 예술적인 불균형? 미쳤네 이거. 돌아버렸네. 라파엘 에르코에게 팝니다. 어, 너한테 팔게. 그래도 개인적인 공간 여기 있잖아. 내가 방 이렇게 해놓고 침대도 있고, 어? TV도 있고 다 해놨구만. 팔아. 이윤. 이윤 지금 얼마야 이거? 이거면 얼마지? 1,500만원인가? 아, 창문을 없애버려야지. 아, 창문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블라인드 해놨잖아. 블라인드 해놔서 완전히 혼자 있는 그 공간을 다 형성을 해줬는데. 더 줘야지. 두 배는 더. 나쁜 놈아. 아, 뭔가 개선해본 것 같아. 시간대비로다가 이거밖에 안 됐다고? 드론님이 들어가서 살아요. 아, 그냥 내가 살 거 그랬나? 그러니까요. 아, 너무 잘 만든 집인데 괜히 툴툴툴툴 거리고 난리야. 니들이 지어보는가. 아이씨, 개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어, 돈 되게 많이 늘어났다. 어, 돈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 7,000만 원이야. 오케이, 결국엔 아직 내 집은 요만해. 어? 아이고. 아유, 아 몰라. 아, 내 집 안 치워. 아, 아니, 아 귀찮다. 아, 일 너무 많이 했어. 너무 귀찮아 이제 슬슬. 아, 몰라. 나 그냥 여기서 살래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몰라. 난 내 삶에 만족해. 아담한 내 집이 너무 좋습니다. 됐어? 됐어? 아스블리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너무 노동 게임이에요. 할 만큼 노동 다 한 것 같아 이제 슬슬. 힘들어. 힘들어. 일이 너무 고되고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어, 이게 뭐 엔딩도 있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엔딩이 있나요? 엔딩? 엔딩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엔딩이 있어요? 난 이 상태로 쭉 반복될 것 같아. 어제 했던 그 게임이랑 비스무리하게. 엔딩 없지? 그냥 내 집 마련하고 끝일 것 같은데 엔딩 없이 그냥 쭉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당히 이 정도로 하면은 된 것 같다. 넘어가고 싶다. 엔딩이 있다고요? 엔딩이 있어?
뭔 짓을 해야지 엔딩이 있어요? 내 집 만들면 엔딩인가? 모든 집 다 사기? 아니 이런 게임도 엔딩이 있단 말인가? 건물주 엔딩? 모든 집을 다 사고 팔면 엔딩이 나온다고요? 이런 지존 거기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슈퍼 장기 컨텐츠잖아요. 아무튼 난 이렇게 쏙닥거리고 만드는 거 지겨워서 못하겠어. 힘들어. 너무 지쳐.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플리퍼 마음에 맞으면 쭉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빠이빠이 미쿠구루.